우와, 여러분, 이 뭐죠? 이 뭐지? 문어 새끼인가? 쭈꾸미인가? 자, 답답했던 어린이, 청소년, 장년, 중년, 노년, 임산부, 외계인 여러분, 쯔리박할 시간이에요. 모두 모두 엑스파이 말고 와이파이 당기시고 쯔리박을 보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척에 일반 말단항이 아닌 아주 높으신 임원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임원항은 내항 쪽으로 민물이 들어오는 항구로서 삼척에서 삼척항 다음으로 큰 항구인데요. 이곳에는 또 어떤 자이자이 자식들이 살고 있는지 조용하고 차분하게 돌을 닦는 주지 스님의 마음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꽁치, 돼지고기, 지랭이 미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다양한 미끼로 어덜트 피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블락 드라곤은 돼지고기를 따라서 던져놨고요. 그레이 노무 새끼야는 지랭이 친구들을 따라서 던져놨습니다. 어떤 놈이 먼저 입질이 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계속해서 많이 불면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가 조금 그지 같죠? 방파제 위에 똥바람이 너무 심해서 건너편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예, 이곳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확실히 낚시도 잘 아는 포인트를 다녀야지 자꾸 새로운 포인트를 다니니까 고기 나오는 것도 잘 모르겠고 힘들어 죽겠어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릴이 아주 그지 같죠? 이거 제주도에서 낚시하다가 여기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제가 테이프로 찡찡 감아놨습니다. 예,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지금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되기 때문에 두 놈 다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놨는데요. 아직까지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이, 그지 같은. 그리고 뚜벅이 낚시꾼들을 위해 한 가지 좋은 정보 말씀드리자면 여기 임원항 버스 터미널이 임원항 바로 옆에 있어갖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아, 첫수로 우리 사리사리 불가사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단의 조치로 지랭이, 꽁치, 돼지고기 전부 달아서 던져놨습니다. 이래도 안 물면 여기 고기 없는 거예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을 꼼짝을 안 해? 포인트에 문제가 있나? 아, 포인트 또 옮기기 구차는데? 옮기면 또 어디로 가? 아이씨! 아, 미치겠네. 불가사리만 주구장창 올라오고. 아, 포인트를 진짜 옮겨야 되나?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낚시 똥망도 그냥 똥망이 아니고 핵개 똥망이에요. 지금 포인트를 옮기려고 했는데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가 거긴데.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또 불가사리예요. 여기서 불가사리만 한 2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망했구나.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입질은 없고 똥바람만 불고. 아, 아무래도 오늘도 새벽 타임을 노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새벽까지 정신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도 불가사리. 바치네, 바치야. 아유씨. 아, 또 불가사리 올라왔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똥밭이에요. 아, 미치겠네. 우와, 여러분. 지랭이 갈아주려고 끌어올렸더니 햇대 새끼 한 마리가 잡혀있네요. 와, 엄청 귀엽게 생겼죠? 어, 대박. 예,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아유, 또 뭐야. 아유, 징글징글한 불가사리. 아유, 씨. 오늘 내가 불가사리 다 죽여버릴 테다. 아유.
아유, 또 크기도 엄청 커요, 또. 아유, 씨. 오늘 잡은 불가사리만 뻥안 치고 한 12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징글징글하게 올라오네. 현재 시각은 새벽 4시 42분이고요. 고기들이 아침밥 먹을 시간이죠. 지금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히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어제부터 바람이 똥바람이 지금까지 멈추질 않네요. 입질. 아닌가? 오, 입질. 우와, 여러분. 이 뭐죠? 이 뭐지? 문어 새끼인가? 쭈꾸미인가? 우와, 여러분, 대박. 우와, 쭈꾸미 잡았어요. 우와, 대박. 여러분, 이거 쭈꾸미 아니고 문어 새끼인데요? 대박. 요 놈은 너무 어리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입질. 확실하게 물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이번에 제발. 있어. 어딨어? 성대예요, 성대. 아, 예쁜 성대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가만있어. 눈가리가 시퍼런 게 예쁘게 생겼죠? 꾸룩꾸룩거립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뭐 있나? 나와라. 너는 뭐냐? 에이. 아이, 또 성대잖아. 또 고만고만한 성대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에,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야! 오늘 임원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역시 낚시는 밤낚시보다는 새벽 낚시가 짱이네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